준호가. 이거 마셔. 주방 안에 주머니가 당신 왔다고 특별히 주신 거야. 당신이 만든 것만은 못하지만 먹을 만해. 마셔. 어때? 좋지? 저기 저 산도 그렇고 언덕배기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. 알았었죠? 우리 집에 돌아온 것 같아? 아이고, 내가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나이 먹었다고 퇴임을 취급받았는데 여기 오니까 내가 한참 막내더라고. 이 어르신들 뒤치다꺼리 하다 보니까 어? 아플 틈이 없어. 아니, 뭐 하는 거야? 우리 집에 가야죠. 우리 집? 이제부터 여기가 내 집이야. 나 여기 있어야 돼. 억지 그만 부려요. 억지 부리는 거 아니야. 내가 어머니 치매 10년 뒤치다꺼리 하면서 맹세한 게 있어. 내가 만약 치매 걸리면 나는 절대로 가족들 귀찮게 안 하고 요양원으로 들어간다. 그런데 사람 마음이 간사하더라고. 막상 병이 닥치니까 마음이 변하는 거야. 당신이랑 애들 옆에서 빌부터 살면 되지 않을까. 그러다가 정신이 돌아온 것뿐이야. 아픈 당신 귀찮다고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. 당신이랑 헤어지겠다고 했던 나도, 신혼집 버리고 들어온 애들도 당신한테 매달려서 애쓰고 있는데 대체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? 빨리 집으로 가요. 야, 그리고 소영이하고 백서방한테도 얼른 집으로 들어가라 그래. 어? 다 늙은 늙은이 노망난 거 저 박자 맞추지 말고, 어? 지들 인생 재밌게 알콩달콩 살라 그래. 여보. 그리고 저 대영이한테도, 어?